그래서 여기가 강원도인 줄 아시고.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여기 어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일단 요걸 네. 먼저. 이야. 이야. 맛있겠다. 저희 지금 맛봤어요. 네, 그대로 그냥 입까지 네. 다 드세요. 어떠세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뭐냐면 자연의 냄새 확 나요. 거기 좀 뻑뻑하게 뻑뻑한데 약간 아 억센 거를 좀 먹어야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맛있다. 맛도 쓰죠. 네. 강하죠. 네. 굉장히 좋다. 거담. 와 이게 천식. 씹히는 맛도 있고. 네네. 고소하기도 하고. 너무 고소해요. 아니, 너무 고소해. 뭐 목 메인다 그냥 물 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몸 자체에서 이런 것들 해결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씹히는 맛이 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고소합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그다음에 우리 들풀 중에는 향기가 있는 게 많거든요. 요거는 초록나물인데 요거는 데치고 요거는 날 걸로 해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럼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도박에 침체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향이 강렬한 음식 정신을 탁 차리는 거예요. 이게 있네, 거기서. 진짜? 향이 있으니까, 뭐, 따로 뭐 먹어야겠다, 이런, 그런 게 좋은데.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만 다 보시면서 칼질을 하시잖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좀 베일 것 같으신데. 손 베인 적은 없어요? 옛날에. 옛날에. 네. 한 옛날에, 30년 되니까 괜찮더라. 그럼요, 옛날에는 막, 우리도 방송 처음 할 때 혀 많이 물었어요. 방송 초창기에. 처음에 대사 주고 그러면, 혀 콱 물고 피 흘리고, 구석에 들어가서, 지금 안 물잖아. 지금 잘 안 물어요. 이러니까 그래.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뭔 일이야. 그건 또 뭐예요, 선생님? 요거는 아까 이제 생식과 화식의 조합. 와, 맛있겠다. 그게 들기름으로. 들기름. 와, 들기름. 향이 여기까지. 향이 여기 간다, 진짜. 선생님. 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피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피를.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생선에 목을 친다든지, 또 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약간의 피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 식물성으로. 아. 식물에도 피가 있습니다. 아니, 자 여기 와서 해코지 형님 뭐 있습니까? 아니, 저 카메라 감독님께서 똑바로 좀 앉으십니다. 똑바로 좀 앉으세요. 어느 카메라 감독님 지금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식물에도 피가 있다고. 예. 그 무슨 말이에요? 수액들이 전부 피예요. 모양이 너무 예뻐요. 주로 풀을 먹으니까 저도 야 이거 오늘 딱 그러니까. 저의 먹방을 위한 제돈이 날이에요. 제돈이 아 제날입니다. 제돈이. 손으로 네, 먹어도 되죠. 아, 손으로 저희가 먼저 하나 드시죠. 아니 먼저 드시죠. 아 아니 그래도 아 그래요. 웬일이십니까? 아이 왕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아 4시가 먼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신하들이 먹고 한 2분 정도 지켜보고 피를 토하지 않으면 그때 왕 끈적가락 드렸잖아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아 근데 향이 어쩜 이렇게 네 굉장히 각자 향이 다 달라요, 그죠? 이 생풀하고 익힌 풀하고 차이는 뭐예요? 익힌 거하고 네. 날 거하고 네. 이 생식과 화식의 조합. 아하, 네. 좋아. 네. 익히지 않은 것은 기운이 강하죠. 익힌 것은 한 풀 죽었죠. 네. 거기에 익힌 밥이 들어가죠. 아하. 네. 거기에 조선 간장, 집 간장이 네. 들어간다. 그래서 이뇨, 배설에 문제가 없게. 네. 네.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변비 이런 거는 그냥
그냥 뭐 예, 예. 그냥 해결이 되는데요. 아, 여성들한테는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렇게 음식